네, 조선 기자재 쪽이 올라왔는데 뭐 조선 3, 4, 올해 수주 목표 평균 달성률이 약 한 72%라고 네. 하죠. 올해 목표치를 당연히 좀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나오는 게 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관련주들까지도 좀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유럽 쪽으로 이제 수주가 이제 카타르를 포함해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예. 조선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들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죠. IMO 2020들이 예. 좀 부각이 되면서 현재 IMO 2020에 174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황산화물을 이제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거의 뭐 전 세계 항구가 황산화물을 5.0% 이상으로 낮추지 못하면 항구의 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노후 선박들이 많아서 이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 기조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휴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무기화를 보면서 에너지를 가진 강국이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를 자립화하고 독립화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피해가 큰지는 우리가 현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EU부터 시작해서 LNG에 대한 수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산에 대한 에너지를 끊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계속 수주를 위해서는 LNG선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LNG선에 대한 수주가 국내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쪽은 천연가스로 4억 톤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연간 예. 러시아 쪽에서 1억 6천 톤을 현재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LNG선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숫자를 이제 LNG선 수요를 지금 100척 이상 들어왔다라고 국내 조선 3사들이 밝혔는데 한 해 동안 만들 수 있는 어떤 도크가 한 60척에 불과합니다. 예. 해서 공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현재 국내 조선 3사들의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노동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조선업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끌어와야 된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현재 스위프트 제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금 자체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쪽도 수주가 조금 취소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이슈들을 조금 체크를 해봤을 때 대형 3사보다는 본행제 쪽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조선 기자재 쪽인 거고 이제 기자재 쪽 본행제가 중요한 이유가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액화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저온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본행자재의 수요가 계속 견조하게 탄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부피를 계속 줄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도 쓰이는 것뿐만 아니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등의 기타 상선이 이제 연료 자체가 LNG로 쓰이게 되면 연료 탱크에까지도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천연가스 수요 확대 등을 봤을 때 본행제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수주 특수를 누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 10년 만의 호황을 네. 어떻게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또 과제에 놓여져 있는 게 또 조선업계에 좀 무릎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자면 일단은 본행제 쪽으로 보자. 예, 예. 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뭐 동성 화인텍 쪽을 봐야 합니까? 동성 화인텍, 뭐 HSD 엔진, 예. 한국 카본,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많습니다. 화인텍 또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 주요한 세계 종목들 주가 흐름들 보시면 HSD 엔진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주가 가치를 조금 희석시키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주가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듯이 조정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어떤 채권에 대한 것들을 갚는다든지 회사를 조금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코로나에는 쓰였는데 뭐 LCC 항공들을 예. 보시면 최근에 어떤 HSD 엔진은 매출 자체가 두 배나 성장했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뭐 친환경 엔진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지 R&D 쪽에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유상증자였다라는 소식들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믹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예.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이중연료 엔진이 기존에 한 50% 정도 매출을 차지했었는데 현재는 70% 정도고 동성화인텍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어떤 수주 계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이제 현대삼호중공업과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21년도 매출 대비 한 40.2% 정도에 예.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더 좋은 흐름 보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네, 한국 카본이고요. 뭐 한국 카본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동성화인텍, HDSD, 네. HSD 엔진 네.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반대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 카본을 집중을 해보시면 뭐 CFRP라든지 GFRP 같은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국내 대형 조선 3사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미국의 걸프스트림 등이 그 주요 고객사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국 항공우주가 만들고 있는 국내 최초 민항기죠. 민항기 KC-100에 내장재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 쪽에 에어버스사에다가 민항기 A350에 내장재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초박형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해서 우주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인 복합 소재 쪽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쪽에도 충분히 매출이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카본 오늘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지수가 굉장히 견조한 예.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인 9,100원에서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꾸준히 지지를 올려주고 있고 이 저항선 자체도 보시면 꾸준하게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해당 추세에 그어놓은 선 안에서 충분히 매수 매도가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수가는 지금 바닥에 그어놨던 12,800원부터 예? 13,5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서 손절 라인도 보시면 과거 주가 흐름을 좀 늘려서 보게 됐을 때 1200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가격대 밑으로는 거의 내려간 적이 없고 주로 그 위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12,000원 라인대가 조금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조금 비중 확대를 해봐도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보여지지만 조금 현재 지수 상황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7,000원, 손절 라인은 12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